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경진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물백목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보충도 좀 하고 혹시 물백목이 얼을까봐 난로를 좀 틀어놨어요. 날씨가 점점 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더더 추워지죠. 예, 12월 7일이 대설이었고요. 대설이었어? 이러면서 막 놀라시는 분도 계시던데 주변에 대설입니다. 예, 큰 눈이 한자로 춥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큰 추위가 오는 예,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난방 잘 하시고요. 예, 따뜻해져야 돼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야 되고 드시는 음식도 건더기보다는 국물 요리 위주로 좀 많이 드세요. 예, 다이어트 하신다고 좀 너무 안 먹고 그러면 오히려 더 우울해져요. 자, 오늘 이제 운세 시작할게요. 기해년 병자월 경진일입니다. 자, 천간글자 한번 볼까요? 오늘 주인공은 경금이죠. 경금은 씨앗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여름에 태어났는지 가을, 겨울에 태어났는지 이게 대해서 굉장히 좀 달라져요. 일단 병자월 운세는 제가 미리 한 달 전쯤에 실시간 방송 통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도 오늘 같이 또 얘기 드릴게요. 네, 매일매일은 힘들 것 같아요. 달 운세는 그래서 미리 찍어놓은 부분이고. 자, 천간 볼게요. 천간 보면은 오늘은 어떻습니까? 병화와 기토, 기해년의 병자월이니까요. 이 기해년은 이 경금을 도와주는 글자죠. 특히 기토, 기토는 정인이 되고요. 네, 병화. 아, 진해서 좋네요. 진하긴 하고 너무 좋아요. 자, 병화는 어떻습니까? 병화는 관이죠. 화니까. 편관이 됩니다. 음력이 같아서 편이 되고요. 자, 기해년이죠. 해. 해는 해수입니다. 해수는 여기 보이시죠? 네, 식상의 자리에 있고 식신입니다. 자수는 상관이 되고요. 네, 진토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죠. 얘는 뭐가 돼요? 얘도 역시? 얘는 뭘까요? 뭘까요? 네, 죄송해요. 장난쳐가지고. 편인이에요. 네,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서 이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녹화 방송 할 때는 여러분들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건 있어요. 칠판 보면서 혼자 얘기해야 되니까. 녹화해서 이제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보시지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막 말하기 때문에 좀 심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금 입장에서 보는 것도 봐야 되겠죠? 당연히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흘러가고 있고요. 해년입니다. 해년, 기해년. 예, 경금이 주인공이라 그랬고 해자축에 겨울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왕성해졌던 씨앗이 이제 이 해년에는 병들어요. 해자축이니까.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한번 죽습니다. 죽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본인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너지가 죽어요. 에너지가. 네, 그리고 진토는 뭡니까? 봄에 임묘진의 가장 마지막 글자잖아요. 임묘진의 마지막 글자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병들고 이렇게 싹 사그러들었다가 이제 여기서는 에너지가 가장 약해지는 거죠. 절태 양의 양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사주를 볼 거예요. 저희 일간별 이제 보죠. 갑목 일간들은 어떤 날이 될까요? 이번 달이 병자월이잖아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어차피 임수의 기간이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병자월도 30일 내내 똑같지가 않거든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12월 7일부터 스타트를 한 상태예요. 저녁부터. 지금 하루가 지났죠. 이 자월은요. 이것도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고요? 저희가 앞에 임수의 영향을 겪었잖아요. 이 임수가 그대로 무려 10일 동안이나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20일이 있어요.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죠. 근데 앞에서만큼 임수가 강하지는 않아요. 자, 이걸 보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목분들, 갑목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일까? 이것은 이번 달 내내 이 갑목분들은 어차피 이 병자월이기 때문에 병화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이 아주 자주 들어와요. 30일 동안. 물론 강약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장인 분들께 편관이 쇠지에 앉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회사의 든든한 브랜드 파워와 소속감을 실감하게 되시는 날이 되겠고요. 프리랜서라든가 사업가 분들도 일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외부에서 아주 든든하게 받게 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외부에서의 어떤 응원, 지원, 도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은요, 이번 달은 본인이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이 병화의 파워 때문에 결과물이 제법 풍성한 달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변 본인의 생각과 어떤 본인의 판단의 힘이 유달리 좀 센 날이에요, 을목분들이. 그래서 자칫 조금 앞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 구설수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옵니다. 그래서 유연한 태도가 오늘은 요구가 됩니다. 내 생각만이 옳은 거야 라고 좀 세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따라 운적으로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비켜서거나 유돌이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금전관리가 오늘따라서 실수가 따를 수가 있는데 특히 카드를 분실한다거나 아니면 계좌를 이체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뭔가 카톡 메시지나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은행 계좌 이체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실수로 두 번을 클릭 해가지고 돈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오늘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자신의 눈 아래에 있는 상황이 어두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빨리 처리한다고 엔터 치시거나 클릭 하지 마세요. 어떤 중요한 업무 보실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그거를 망각하시게 되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예, 이거는 운세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늘 명심하셔야 돼요. 병화분들은 이제 정화를 볼까요? 네, 정화분들은 오늘 어떤 부분이냐면 정제가 쇠지에 놓였는데 아까 병화는 편제가 관대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정화는 정제가 쇠지에 앉았어요. 이번 달은 한 달 내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화분들이 정말 치열해요. 전쟁과 같은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본인보다 노련하고 나이가 좀 있는 연장자분이 아주 노련하게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월요일 업무 하실 때 월요일 하루 종일 뭐 장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집에서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도움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무토를 한번 볼까요? 무토분들은 정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에요. 이번 달은 한 달 내내 새로운 것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뭐 얘기했죠? 무토 얘기했는데 딴 거 얘기했어. 무토잖아요. 무토가 경금 경진일이 들어온 거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다 정정할게요. 무토분들이니까 식신이 관대지 놓인 거죠. 예, 토금이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야죠. 이번 달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창작의 고통의 몸부림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게 식신이라는 게 이제 일에 관련된 것도 일에 대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정말 무토분들 그 성향 자체가 그렇거든요. 늘 계획대로 잘 실천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는 편이시기 때문에 남녀 통틀어서 이 무토분들은 좀 묵직한 게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신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근데 관대지란 말이에요. 게을러지고 단순한 것만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무토분들은 좀 억울한 게 누군가에게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누가 무토분들 일하시는 거를 되게 안 이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제 기토를 볼까요? 네, 기토들은, 기토분들은, 일단 병자월이니까 이번 달 내내 사방에서 본인한테 팬이 생겨요. 그리고 힘을 실어주고 응원을 받는 분위기인데 오늘은요, 상관이 쇠지에 앉은 날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쇠지에 앉았다는 것은 오늘 본인의 실력 자체가 일취월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고충을 내가 덜어주게 돼요. 한 달 동안도 좋지만 오늘은 이제 내가 잠깐 어려운 사람들 혹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인입되면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잘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시고 내 일이 일단 우선일지라도 약간 좀 급한 거 아니면 좀 미뤄두고 그 사람들 일부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화면 조금 왼쪽으로 당길게요. 네. 이제 경금 보면 되겠죠? 경금. 네, 경금분들은 오늘 어떤 날인가요? 경진일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 골랐죠. 비견입니다. 비견이 양지에 앉았고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활발한 도움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좀 많이 도움을 받네요, 일관들이. 그런데 경금분들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봄, 여름의 경금이랑 가을, 겨울의 경금은 틀려요. 물론 제가 일간을 조우를 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봄, 여름 태어나신 분들은요. 이번 달에 앞에 계속 앉았다가 이번 달에 잠깐 좋아요. 그래서 반가운 일이 생기고요. 가을, 겨울의 경금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이번 달에. 근데 오늘은 어떠냐.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이게 경인데 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이분들이 나를 도와주러 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음 놓고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볼까요? 네, 신금분들은요. 오늘 겁재가 되고 겁재가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이번 달은 신금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거든요. 이성으로 인해서 이성운 때문에 명예가 추락되거나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 구설수 이런 것들이 이성으로 인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성으로 인한 어떤 추문, 명예 이런 것들이 추락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일이 꼬여가지고 이 본인까지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 편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이번 달은 크게 작별도 하시고 새로운 시작도 있을 것인데 구매라든가 거래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성사가 잘 되지 않고 좀 꼬입니다. 그래서 임수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이죠. 개수. 개수분들은 오늘 정인이 양지에 앉았어요. 이번 달 자체가 직장인분들은 큰 이동운이 있거나 아니면 밀려나는 운이 있어요. 권고퇴사라든가 본인에게는 본인 힘이 강하지 못하면 이 조직이나 나보다 세력이 큰 대상들에게 밀려날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하루는 정인이 양지에 앉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계약운이 있습니다. 서류 한번 내봐라 라고 이렇게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일자리를 옮길 수 있을 만한 어떤 다양한 손길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갈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좀 괜찮은 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운들이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1월달 특강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역 타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주 기초 혹은 기초가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12운성 단기 특강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모집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금 먼저 받지 않아요. 일단 신청 먼저 하시고 마감일까지만 입금을 해주시면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최소 인원, 소수 인원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